해명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거 사실이냐? 저도 그래 선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인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. 아무리 제가 월급을 주는 사장 입장이고 친구가 직원 입장이어도 제가 엄청 발전하게 된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레모나들 안녕하세요. 채모나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. 요즘에 신상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인스타 올렸을 때 레모나들이 이거 진짜 조합 뭐냐고 막 미치게 물어봤던 것들 있거든요. 그거 오늘 제가 영상에서 메이크업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러뷰메 히알루론산 토너 패드. 세수했고 이걸로 한번. 여러분, 이 배경으로는 영상 진짜 너무 처음 아니에요? 저 여기서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여기가 그 자연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기서 안 찍었는데 메이크업은 여기서 찍는 게 제일 잘 나온다고 레모나들이 그렇게 말하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찍어보려고요. 저 진짜 빨리 이거 보톡스 맞아야겠다. 저 눈썹 산이 너무 올라왔어요. 근데 귀찮아. 어떡해. 앰플은 비플레인의 시카풀 앰플. 제가 키네프 거 그 다음으로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무난한 느낌이에요. 오늘 피부 상태가 진짜 괜찮네. 감기 걸렸어가지고 피부에 막 뭐가 자잘하게 엄청 나더라고요. 오늘 피부 느낌이 너무 좋다. 크림은 이 수딩 크림이랑 울트라 크림 레이어드해서 바를게요. 아니 여러분 제가 수부지잖아요. 근데 이거를 많이 바르거나 이걸 엄청 많이 바르는 것보다 두 개 레이어드해서 바르니까 건조함이 엄청 안 생기더라고요. 화장하고 나서도. 근데 이거 두 개 다 있는 레모나들은 그렇게 써보세요. 제목을 보고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제 원래 댓글 상태가 악플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많이 클린한 편이거든요. 뭐 댓글이 100개면은 안 좋은 댓글은 한 뭐 3개 이 정도?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악플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. 그래서 그때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다 괜찮으니까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느낌으로 얘기 좀 해볼게요. 저는 이 크림이 뭔가 바디크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얼굴에 바르는 크림 제가 써본 것 중에 아마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. 근데 보습감이 너무 좋아요. 너무 피부 엄청 빛나죠. 오늘은 선크림 대신에 요거 토너 크림 써줄게요.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. 갑자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. 해명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거 사실이냐?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? 했는데 어떤 분이 최모나님 지금 KBS 어디 다큐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이거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진짜 잘못한 게 없거든요? 근데 무슨 영상인지도 몰랐어요. 그래서 그때 있던 나온 그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. 근데 웬걸?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.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영양제 영상을 다루는데 요새 되게 그 사막여우님도 올리시고 과대 광고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잔티움 나이트 버닝이랑 비슷한 제품이 엄청 과대 광고하는 거를 제 친구들도 그거 저 다 같이 알고 있었어요. 여튼 뭐 저는 누가 그래도 나만 좀 깨끗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토너 크림 해줬고 쿠션은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란제리 써줄게요. 제가 여러분 그 올리브영에서 탑에 있는 글로우 쿠션을 리뷰를 또 찍어놨는데 이 쿠션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계속 쓰고 있어요. 여튼 근데 뭐 계속 댓글이 달리니까 이게 뭔 얘긴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봤는데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? 아 정말 제가 그 아 진짜 오가닉 영상으로 혈당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진짜 혈당 관리를 하면서 살을 빼니까 뱃살이 쫙쫙 빠지는 걸 정말 처음으로 제가 좀 다이어트하면서 느껴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거든요. 근데 마치 그게 어떤 영양제를 파는 것처럼 제 얼굴 여기까지 자르고 목소리는 그대로 넣고 그거를 자료 영상으로 넣어놨더라고요. 여러분 이거 글로우 쿠션인데도 지금 쫀쫀한 뭔가 감기는 요 느낌 보여요? 진짜 피부 예쁘게 표현되더라. 와 근데 그걸 보는데
이게 진짜 맞나? 이게 내가 좋아하는 1박 2일을 했던 그 KBS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저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었고 자료 화면으로 쓴다고. 그리고 자료 화면을 쓸 거면은 그런 걸 쓰면 안 되잖아요. 제가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고 해가지고 댓글을 달까 하다가 일단 회사에 말을 했어. 이런 상황인데 조치 좀 취해달라. 근데 지금 뭐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도 지금 아무 말이 없네. 전 이거를 사과문이라도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. 아 진짜 너무 상관없는 영상인데 그걸 썼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슬펐던 게 그 영상을 조금만 보면은 저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 맥락 파악도 안 하고 거기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해명해라 막 이러면서 사실이냐 막 이런 거 봐주니까 이거 진짜 아니 땡글뜨게 연기나는 게 이런 거구나. 여러분 컨실러 써줄 건데 컨실러는 디어의 퍼펙트 컨실러 팔레트 2 써줄게요. 여기 초록 색깔 써가지고 약간 붉은기 죽여주고 요런 데는 김이 좀 가려줄게요.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?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그 제가 인스타에는 해명글을 올렸는데 유튜브 하면서 진짜 많은 일을 겪어봤고 저도 그래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그 댓글들을 단 분들은 그 레모나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 우리 레모나들은 아 그런 댓글 달 일도 없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팔로우도 안 하고 그냥 그 댓글을 달았던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고 약간 이제 욕할 거리가 생기니까 저한테 댓글을 달았나? 이런 느낌이 엄청 들었어요. 이거 좀 노래가지고 이 위에 여기 쿠션 찍어서 발라줄게요. 그때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많은 생각이 들고 아 되게 화도 많이 나고 정말 방송국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파우더 처리 좀 해줄게요. 파우더는 요거 라네즈 토너 파우더 써줄게요. 안 좋은 기운을 레모나들한테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또 좋게 생각했어요. 아 이거 또 영상에서 풀면 나 또 풀어 유튜버 또 좋은 또 이야기거리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섀도우는 페리페라 올테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클리어 윈터 이거 써줄게요. 이거 그 카드캡터 체리 콜라보거든요. 너무 예쁘죠. 근데 저는 오늘 레모나들한테 완전 꿀템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사용해서 베이스만 깔아줄게요. 이걸로 제가 여러분 은근히 기존세예요. 막 당하고만 살지 않거든요. 예를 들면 막 악플이 달리면은 어떤 악플 같은 게 있냐면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도 많아요. 그리고 실제로 뭐 저 아는 지인들이 달았을 수도 있는데 아 실제로 보면은 작고 뭐 개뚱하고 뭐 등 같은데 여기서 예쁜 척하고 자빠졌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달리거든요. 그럼 저는 거기다 말해요.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거는 그냥 차단 박아버려요. 댓글 달아버리고 차단하죠. 그 하나의 안 좋은 댓글이 너무 나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저는 빨리 빠져나와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터랑 애교살이랑 블러셔랑 다 하나로 할 건데 요거 새로 나온 비오브의 팔레트로 할 건데요. 이거 진짜 여러분 그냥 미쳤어요. 오늘 블러셔를 요거 먼저 깔고 요거 깐 다음에 은은한 광으로 위에 올려줄 거고 하이라이터로 은은한 걸로 할 거고 애교살까지도 이걸로 할 거예요. 아니 이거 쓰고 친구 만났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고 뭐냐고 보라보다 제가 이게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진짜 이게 안에 보면은 은은하게 펄 같은 게 느껴지는데 컬러 진짜 예뻐요 여러분.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애교살까지 해줬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아니 이것만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오늘 레모나드 보여줄 거니까 살짝 더 올릴게요. 지금 요거 깔았거든요. 그 다음에 요거 해줄게요. 미쳤어. 비오브 블러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러 처리가 진짜 미쳐요. 레모나드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세게 깔았거든요. 너무 예쁘다. 저는 요거를 요 위에다가 살짝 깔아줄게요. 이거 딱 바르는 순간 엄청 은은하게 지금 광 미치거든요? 와 간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하이라이터까지 이걸로 해줄게요. 이거는 손으로
저 여러분 오늘 약간 과하게 해볼까요? 진짜 제가 화장한 티가 너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과하게 해볼까요? 이거 너무 과한데? 이거 너무 과한데?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뻐요. 애교살은 이 노베보 컨실러로 일단 좀 뽕긋하게 만들어줄게요. 저는 레모나를 되게 억울한 거를 못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해야 되는 말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든 전하는 편이에요. 예를 들면은 뭐 친구랑 싸웠어요. 주변에 보니까 그냥 아 이대로 그냥 끝내자 하고 연락 안 하고 바로 잠수 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. 그냥 이 사람이랑 끝났다 생각으로. 위에 이제 빔 올려줄게요. 아 진짜 너무 예쁜데? 근데 저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제 마음을 꼭 전달을 해요. 만약에 그거를 보고도 그 사람이 이제 커트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이랑 끝낼 생각이 있다고 해도 정말 제 마음은 확실하게 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애교살 음영은 요 삐아 핀업 베이지로 넣어줄게요. 나는 오해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잠을 잘 못 자. 너무 속상하잖아요. 말 한마디 하면은 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약간 두렵거나 그런 마음 때문에 얘기 못하고 넘어간다는 게 요거 노베브 피칸 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을 살짝 빼줘볼게요. 쉐딩이 없어서 삼각 정도 이걸로 대충 그려줘볼게요. 저는 대화를 하면은 보통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오해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가 오해하는 것도 그렇고.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레모나들한테 이르려고 말해봤어요. 뭔가 우리 레모나들이 인간관계나 이제 제 이야기 되게 잘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요새 하나 든 생각이 있거든요. 뭐 성공이 주가 아니더라도 잘 되는 사람들의 정말 확실한 특징이 뭔지 알아요? 바로 인정을 잘하는 거예요.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내가 뭔가 막 빼어나게 엄청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들었을까?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인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레모나들 처음에 엄청 큰 인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쇼핑몰을 했잖아요. 근데 그 쇼핑몰의 뭔가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 네이버 블로그 카페 같은 게 있었어요. 거기에다가 우리 쇼핑몰을 올리고 약간 마케팅하는 전문가 분들이 그걸 분석해가지고 저희의 단점을 말해주는 건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때는 제가 이제 인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나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괜히 트집 잡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전문가들의 말이 맞더라고요. 그래서 다 이유가 있구나. 누군가 뭔가 말을 해주면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내가 진짜 부족한지 아닌지 너무 이제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선에서 그게 제가 엄청 발전하게 된 완전 제일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이번에 회사 행사하면서 제가 대표님이랑 같이 인터뷰 형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무대에 서면서도 정말 이거 다 레모나드 덕분이고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회사 생활 꿀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편집자 친구가 사업도 같이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으니까 지금 거의 14년, 15년대 친구란 말이에요. 눈썹은 요 웨이크메이크 그레이 브라운 내추럴하드 브로우 펜슬로 그려줄게요. 여튼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 할 때는 많이 티격태격 했는데 그때 그게 쌓여가지고 유튜브 하면서는 한 번도 진짜 뭐 티격태격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서 제일 큰 게 서로 인정을 잘한다 이거죠. 만약에 친구가 뭐 편집을 하다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? 그러면은 저도 막 한 번 뭐 실수해서 얘기한 스타일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했어. 근데 그 친구가 미안 내가 이 부분 너무 부족했다. 앞으로 이렇게 해볼게 하면 알았어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뭔가 두 번씩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.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. 그런데 그걸 또 친구가 말해주면 미안 내가 받았는데 또 달라 그랬지. 한 번만 더 부탁해.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싸울 일이 없어요.
아무리 제가 월급을 주는 사장 입장이고 친구가 직원 입장이어도 뭔가 어쨌든 친구잖아요. 그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아, 레모나들 제가 관리의 날로 해가지고 진짜 오래 받은 관리랑 새롭게 알게 된 좋은 관리들 싹 모아볼 테니까 그거 올라오면 꼭 보세요. 쉐딩 결국 가져왔어요. 노베브 퍼프그레이. 어쨌든 제가 쇼핑몰 하고 하면서 성격이 엄청 유해져가지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. 이거는 저를 되게 생각하게 했던 말인데, 은하야 너는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래?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? 라고 했는데, 너는 내가 뭔가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근데 나는 이것도 괜찮은데? 이러면은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대요. 왜 제 의견을 끝까지 밀고 붙이지 않느냐 이거예요. 근데 제가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? 왜 뭐지? 막 이랬는데 제가 진짜 내가 왜 그러지?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끝까지 아니라고 해요. 근데 뭔가 상대가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상대 뭐 인생 책임도 줄 것도 아니니까 뭐 해라 라고 하는데 약간 그거는 저를 되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. 그리고 그만큼 저는 상대를 존중하는 거거든요. 상대가 1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내가 계속 2가 맞아라고 말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면은 제 마음을 꼭 전달하려고요. 그 다음에 레모나들 진짜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. 제가 화장을 너무 기깔나게 하진 못해도 정말 누구보다 화장품 많이 사잖아요. 이번에 진짜 예쁜 립 조합도 발견했습니다.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, 체리 블라썸, 그 다음에 봉인의 힘 요거 바르고 위에다가 3C 드루 글로우 젤 니트까지 발라줘볼게요. 일단 요거 노베브 사용해가지고 입술선 숙이고 요 AOU로 오버립 해줄게요. 저는 막 누구를 통제하고 누구한테 잔소리하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고 나보다 더 자기 인생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내가 막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친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, 근데 이제 너무 내가 볼 때 이거 너무 안 좋은 길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깊게 고민하다가 한 번씩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개입할 거면은 어느 정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이 정도 도와줘야겠다, 내가 이 정도 책임질 마음이 있다 했을 때 딱 좀 들어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블러셔하고 립 조합하고 제가 사진 찍었는데 정말 친구들도 다 너무 예쁘다 그러고 레모나들도 많이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근데 내가 눈으로 보는데 내가 봐도 예쁘더라. 이거 컬러 진짜 예뻐. 미치겠다, 미치겠어. 아니, 있는 색인 것 같... 어떡해요, 진짜. 사도 예쁜 게 나와.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이걸로 좀 색 져줄게요. 여러분, 저 진짜 화장 많이 늘지 않았어요? 정말 보라랑 얘기하다가 언니 진짜 화장 많이 늘었다고. 나 예전에 화장한 거 생각해봐. 막 제 우리 은갈치 바르고 나 화장 많이 늘었죠? 저 그 콘텐츠 하고 싶어요. 약간 레모나드 중에 겨울쿨 레모나가 선정해준 제품만 가지고 겨울쿨 메이크업 하는 거 어때요? 레모나드 이렇게까지만 해도 너무 예쁘거든요. 근데 얘 진짜 치트키예요. 진짜 예쁘게 올라가. 진짜 이거 컬러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약간 빨갛게 나오는데 입술에 올리면은 엄청 요리하거든요. 아 진짜 예쁘더라고요. 저 그래서 요새 이거 되게 자주 발라요. 입술이 저는 진짜 건조해서 지금 촉촉한 걸로 다 발랐지만 매트한 거 바르고 꼭 위에 이렇게 연출을 해줘요. 이거 진짜 이거 키스를 부르는 우리 레모나들 다 여잔데 어떡해요. 이 입술 바르고 가가지고 남친이랑 오늘 뽀뽀하세요. 이거 가만히 두면은 진짜 이건 남자도 아니야.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여러분 이 쿠션 수부지가 발라도 괜찮은 글로우 쿠션이어가지고 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피부 표현은 진짜 대박이다.
레모나드 오늘도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화장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항상 진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옷 갈아입고 머리까지 하고 올게요. 안녕.